자, 우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거기에 도면 템플릿, 파일 유형이 도면 템플릿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AKIS라고 써있는 그 DWT 파일이죠.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리드, 그 다음 오스램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요거는 활성화 시켜놓으시고, 그리드는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시에 배웠던 상대 극좌표,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CAD에 입력하는 방식은 볼뱅이 찍고 거리, 그 다음에 꺽쇠, 각도, 요 방식으로, 요 형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렸던 보면 2-5, 요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우선 선택을 하시고 돌리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ESC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임의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골뱅이 찍으시고, 거리 80, 꺽쇠 0도로 해서 수평선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거리 15, 꺽쇠, 각도는 90도로 두 번째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각도선이죠. 이제 각도선인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구하기가 쉽고 편하고 쉽고 어렵고가 나눠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각도만 표기되어 있죠. 38도라고. 이런 거는 직각 개념으로 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굽고 이걸 90도라고 칭하고, 직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빼주게 되면은 값이 얼마냐, 52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52도가 정답. 골뱅이 찍으시고, 거리는 38.98, 꺽쇠, 각도는 52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 들어가시고, 거리 80에, 꺽쇠 또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도를 찍어줍니다. 도형을 그리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특성이라는 거 배웠죠. 특성에 색깔 입혀주는 거 배우셨고요. 그래서 특성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 다양한 선의 막 색상이라든지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또 천천히 또 알려드린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골뱅이 이미지 찍고, 골뱅이 80, 꺽쇠 0,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다음 골뱅이 15, 꺽쇠 90, 수직선, 골뱅이 38.98, 꺽쇠 52, 대각선 그려주시고, 골뱅이 80, 꺽쇠 90, 이렇게 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를 구해야 돼요. 자, 여기 각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에 여기 그 이후에 이제 각도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도는 여기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139도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짝대기를 그시면은 각도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1차적으로 이렇게 선을 나눠 주시게 되면 139도에서 90도를 먼저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49도가 나오겠네요. 여기 나머지 각도 49도, 여기가 49도고, 49도 나오는 거는 뭐 139에서 그냥 90도 뺀 거예요. 직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직각도 있네요. 그럼 49 더하기 직각이니까 90, 다시 또 139도가 되네요. 139도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개가 각도가 139도고, 나머지 이 각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180에서 139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빼면 또 얼마 돼요?
41이 되네요. 41. 그래서 이 반대쪽 각도가 4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틀어진 각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40을 또 구했고 나머지 여기 직각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또? 그래서 41 더하기 98, 131도. 그래서 마이너스 131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골뱅이 찍으시고 거리는 36.58, 꺽쇠 마이너스 131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 골뱅이 30, 꺽쇠 마이너스 90도 또는 270도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그린 도형을 완료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골뱅이 36.58, 꺽쇠 마이너스 131도. 잠깐만요. 다시. 골뱅이 36.58, 꺽쇠 마이너스 131도. 그다음 골뱅이 30, 꺽쇠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각도를 뽑아보셔야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죠. 그럼 다 됐고요. 다 됐으면은 요 선 있죠 가운데 얘는 이제 포기하시고 얘는 어차피 못 그려요. 거리값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ESC 눌러주시고 다시 L 엔터 하시고 다시 시작점 클릭하시고 이제 시계방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시계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우선 골뱅이 60, 꺽쇠 9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여기 시작점 찍고 골뱅이 60, 꺽쇠 90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7도 여기는 뭐 굳이 뭐 짝대기 굴 필요도 없이 90도에서 빼면 되죠. 23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23도. 골뱅이 65, 꺽쇠 마이너스 23도 넣어주시면은 대각선이 그려지겠죠. 골뱅이 65, 꺽쇠 마이너스 23도 대각선 그려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끝점 연결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ESC 두 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 한번 뽑아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요 치수 툴바 끄집어 내시고 요거 갖다가 치수를 기입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치수 툴바는 여기 진한 회색창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오토캐드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 오토캐드의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하단 쪽에 치수라고 써 있죠. 얘가 여기 V 체크되어 있으면 뜨죠 툴바가. 요걸 이용해서 명령어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각도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아이콘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1차 이렇게 해서 이제 2-5를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7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도 마찬가지로 ESC 두 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 엔터 이미지 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그려줍니다. 골뱅이 50, 꺽쇠 0도 수평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얘 45도네요. 거리는 30에 꺽쇠 45 엔터 치시면 되겠고 골뱅이 반대쪽은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그냥 45도인데, 마이너스 45도죠? 30 꺽쇠, 마이너스 45도. 계산해보시면 45도가 나와요. 뭐 굳이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또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골뱅이, 50 꺽쇠, 0도. 이렇게 해서 수평선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골뱅이, 자, 150도가 나오죠? 얘는 180에서 150 빼면 돼요. 30도죠? 그럼 30도 골뱅이 40 꺽쇠 30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볼게요.
ESC 눌러주시고 엔엔터 한 점 찍고 골뱅이 50